난 이 연극의 주인공! 예? 딸의 하인이자 야무지고 용감하고 힘이 센 라플레시 율시다! 너네들 만나서 반가워. 원래 우리 계획은 3월 5일날 우리 1학년 후배들 입학을 축하해주는 거였는데 저 멀리에서 온 코로나 때문에 블라블라블라 하게 돼서 3개월 동안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이제서야 너희들을 만나게 됐어. 다들 보고 싶었지? 나도. 암튼 이모 라플레시께서 공연 시작하기 전 꼭 지켜야 할 에티켓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거야. 첫째, 너희들 휴대폰 가지고 있지? 그 휴대폰을 무음해주거나 전원을 꺾거나 줘. 공연 시작한 이후에 휴대폰 불빛이나 소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옆 사람과 소곤소곤 떠들거나 마스크를 내리거나 객석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하지 말아줬으면 해. 공연 시작한 이후에는 우리에게만 집중해주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상 촬영과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어. 왜냐하면 이 몸의 친구들, 카메라 친구들이 이미 날 촬영하고 있거든. 만약 이 몸 라플래시의 말을 듣지 않으시, 내 친구 플래시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플래시! 어, 맞다! 실은 우리 아야쁜 주인님께서 저기서 나 기다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너 먼저 가볼게. 안녕!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난 행복하지만 당신은 슬픈 것 같아요. 그 말을 한 걸 후회하는 거예요? 아니야 마리안느, 조금도 후회가 없어. 지금도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두려워. 당신을 사랑하는 게 두려워. 사랑하는 게 왜 두려워요?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선 어머니께서 화를 내실 거야. 사람들이 온통 수덕거릴 거고 식구들은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신 마음이 변할까 걱정이야. 여자들은 쉽게 마음을 바꾸잖아. 남자들의 순수한 사랑을 냉혹하게 짓밟으면서. 날 다른 여자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난 생명을 다할 때까지 당신만 사랑할 거예요. 여자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 하지만 행동은 달라. 그럼 나도 행동으로 보여줄게. 하지만 시간을 줘요. 얼마든지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의심하면서 날 괴롭히지 마요. 아, 남자들은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그래 마리안느, 난 당신이 날 속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날 사랑하면서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을 거야. 난 그거 의심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사람들 눈이 무서워.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생각한다면 무슨 걱정이겠어?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목숨을 걸고 날 구해줬지. 거친 파도에 용감하게 뛰어들어 내 생명을 구했어.
그리고 날 따뜻하게 보살펴줬지? 난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와 있기 위해 가족과 집을 떠난 어머니의 십사가 되었잖아. 이런 건 모두가 나도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달라. 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거야. 내가 지금 약속할 수 있는 건 오직 당신을 열렬히 사랑한다는 말밖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반대하면 할수록 그건 사람들한테 우리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독한 구두쇠에 자식들조차 학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은 우리 편을 들어줄 거예요. 어? 아, 당신 어머니와 헐뜯는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좋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머님도 우리를 인정해 줄 거예요. 저는 지금 애타게 부모님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내가 나서서 찾아볼까 해요. 마리안느, 날 떠나면 안 돼? 어떡하든 어머니 마음을 얻도록 해봐. 당신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잘 알 거예요. 당신 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수술한 애들을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젠 그것도 많이 늘었어요. 어머니 기분을 맞춰주고 맞장구 쳐주고 칭찬하고 추워주고. 전 이제 자첨이 지나쳐서 상관없고 가식이 눈에 보여도 상관없어요. 사람의 결하고 똑똑할수록 아첨이 잘 넘어가거든요. 아무리 바보 짓을 해도 잘했다고 비위를 맞춰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죠. 저도 이런 일이 창피하지만 뭐 필요하면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아첨하는 사람 죄보다는 아첨받기 좋아하는 사람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누나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제가 두 사람 다 다룰 순 없어요. 클레앙트! 클레앙트가 누나를 끌어들여봐요. 클레앙트! 저기 누나가 오세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지금 우리 사이를 털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때를 봐서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클레앙트! 누나? 혼자 있구나! 잘됐다! 너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비밀 이야기가 있어. 무슨 얘긴데? 얘기해봐. 할 말은 많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난 지금 사랑에 빠졌어! 누나가 사랑을 한다고? 그래, 난 사랑에 빠졌어! 하지만 나 혼자 결정할 수가 없잖니? 아직 너 어머니 밑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 말에 따라야 하고 또 어머니 승낙 없이 너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잖아! 하지만 난 지금 누구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누나, 그 남자는 약속은 했어? 약속은 안 했지만 내 결심은 섰어. 너도 내 마음을 돌릴 생각은 하지. 누나, 내가 누나 마음을 이해 못할 것 같아? 넌 몰라. 넌 어려서 사랑을 모르니까. 넌 내 마음에 치고 있는 이 파도를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너는 너무 조심스러워. 누나, 그런 얘기 하지 마. 평생 정숙하게나마 사는 남자가 어딨어? 내 얘기라면 누나가 좀 놀랄걸? 아,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우선 누나부터 얘기해봐. 그 남자가 누구야?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를 한번 보면 누구나 반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나도 한눈에 사랑에 빠졌어. 발레르라는 남잔데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어. 효성이 아주 지극해.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하고 세심하게 보살피지. 그의 행동은 정말 매력이 넘치고 우아해. 비단결같이 고운 마음씨에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아, 네가 그 남자를 한번 만나봐야 돼. 말만 들어도 알겠어. 누나가 왜 그 남자한테 빠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런데 알아봤더니 집안 형편이 좋지 않대.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끼니를 잃기도 힘들다는 거야. 그 남자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파. 누나의 아픔 나도 알겠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 어머니같이 자식들에게 잔인하고 인색한 사람이 또 있을까? 젊었을 때 돈 한 푼 못 만져보다가 죽기 직전에 돈이 생겨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아끼면서 겨우 살아간데도 힘겨워서 사방에 빚을 내야 하고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사입고 고리단까지 얻었어야 하니. 클리앙트, 너한테 부탁하고 싶었어. 어머니한테 내 상황을 이야기해줄 수 있겠니?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말해봐.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만약 어머니가 반대하신다면 난 발레로와 떠날 거야. 하늘이 내는 우리 운명을 받아들일 거야. 난 지금 도망치려고 여러 군데서 돈을 마련하고 있어. 클리앙트, 너도 힘들 텐데 만약 어머니가 우리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우리 둘 다 이 집을 떠나자. 그럼 우린 이 실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누나, 나도 하루하루가 힘들어. 요새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만 나. 어머니가 오는 것 같아. 그럼 우리 힘을 합쳐 한번 맞서보는 거야? 썩 나가 잔말 말고 이 집에서 썩 나가지 못해. 이 사기꾼 악당 같은 애!
뭘 중얼거려? 아니, 왜 절 쫓아내시죠? 아,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나가 막기 전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널 내쫓고 싶어서 그랬다, 왜? 아니면 여기서 기다리랬는데도요? 길가에 나가 기다려. 난 우리 집 와서 슬슬 두리번거린 놈들 아주 질색이야. 뭐 가져갈 거 없나 하고 이것저것 살핀 놈들은 딱 질색이야. 아니, 어떻게 여사님께 훔쳐간단 말이에요? 꽁꽁 감춰놓으시고 밤낮 감시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훔쳐요? 내 물건 내가 감춰놓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아! 네가 날 감시한 놈이구나! 아, 이놈이 내가 돈 감춰놓은 걸 눈치챈 건 아니겠지? 내가 집에다 돈 감춰놨다고 소문낸 게 바로 너지? 그렇지? 아니에요! 집에 돈을 숨겨놓으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아, 난 네가 혹시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까 물어본 거야. 집에 돈이 있든 없든 저희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아, 시끄러! 썩 나가지 못해! 예예, 갑니다! 가요! 아, 잠깐! 너 뭐 가져간 거 없지? 뒤져 보세요. 아, 그 손 좀 펴봐. 여기요. 저쪽도. 저쪽도요? 아, 그래. 여기요. 여긴 뭐 가져간 거 없겠지? 뒤져 보시라고요. 치마통이 왜 이리 넓어? 뭐 가져가긴 딱 좋군. 이 할망구 걸 한번 훔치면 정말 볼만할 거야. 한번 해볼까? 왜? 아니가요? 너 지금 훔친다 그랬지? 아, 제가 뭘 훔친 것처럼 샅샅이 뒤진다 그랬죠. 그래, 바로 그래서 뒤진 거야. 나가 퇴져라 이 구두쇠 같은 놈! 뭐, 뭐라고? 누가요? 너 지금 뭐라 그래서 구두쇠? 퇴져라 그랬죠. 아, 누가? 노랭이들한테요. 노랭이? 누가 노랭이야? 냄새나고 인색한 구두쇠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으세요? 캐물만 아니고 캐묻는 거야. 아, 뭐 여사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아, 그럼 누구한테 한 이야기냐? 전요. 너! 한테 한 얘기예요, 나. 넌 나한테 맞고 싶구나. 나무한테도 욕을 한 일이 없어요. 너 또 입 열면 그때 나한테 한대 맞아. 입 인다 할 말도 못해요. 닥쳐. 입은 다 물었는데 말이 튀어나오는 거 어쩝니까. 어. 하! 여기다 주머니가 있네요. 이건 봐주시는 건가요? 뒤지기 전에 내놔. 아이고, 내 놈이 뭘 내놔요. 무슨 친가? 친게 없는데요. 아, 정말이냐? 정말이다. 아, 그럼 꺼져. 이씨. 깨끗이 내쫓기는군. 반성해! 아, 반성문이라고 쓸값이오? 오질마 오질마. 헛질뚝이 때문에 김 잡쳤어. 그래도 쫓아내서 아주 우려네. 그나저나 많은 돈을 집안에다 숨기는 건 정말 힘들어. 아, 이자를 잘 받는 데다가 빌려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집안 어디 한 군데 안전한 데가 없어. 난 금고는 못 믿어. 도둑놈들한테 여기 돈 있어! 하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먼저 금고부터 찾을 테니까. 어제 1억을 마당에다 묻어놨는데 아, 괜찮을지 모르겠어. 1억이면 많은 돈이지. 아, 내가 너무 큰 소리 냈나? 웬일이냐?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들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너 들었어? 무슨 말이야? 방금 내가 얼려? 방금 내가 한 말. 아니요. 들은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아니야, 들은 게 분명해. 난 그저 여기서 돈 벌기가 힘들다고 한 거야. 아, 그래, 내가 자기 집에 1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중얼거린 거야. 저희는 어머니께 방해가 될까 봐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1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린 어머니 정말 행복할 거야. 그거야. 그걸 한번 써봤으면 제 생각엔 꼭 손에 넣고 싶은데. 어머니는 궁한 건 아니지만 요즘 참 어렵다. 어머니께서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으세요? 어머니가 부자라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뭐 내가 부자라고 누가 그런 거짓말해. 어떤 놈이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녀. 이 천벌받을 놈들. 너무나지 마세요. 아니, 너희들까지 내 말을 못 믿는 거냐? 어머니가 부자라고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이고 말고. 너처럼 그렇게 돈을 물쓰듯이 쓰고 다니면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알고 밤에 몰래 숨어들어와서 내 목을 찌르지 아니? 누가 돈을 물쓰듯 해요? 그게 낭비지. 네 옷차림이 그게 뭐냐? 어제도 네 동생을 야단쳤지만 네가 더 나빠.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을 발랐잖아. 너 부잣집 딸처럼 하고 다니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났어? 너 내 돈 훔친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니 돈을 어떻게 훔쳐요? 그럼 돈이 어디서 굴러들어와서 옷차림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냐? 아, 뭐 제가 도박을 좀 하거든요. 그냥 뭐 딴 돈으로 옷을 사 입는 거죠. 아, 그게 틀렸어! 돈을 땄으면 저금이라든가 이자에 나서 늘려야지. 야, 네가 입은 옷만 해도 20만 원 돼 보이는데 그 돈으로 1년에 8불자면 줘봐라. 39만 2천 원 될 거다. 계산은 빠르시네요. 그 얘긴 그만두고 딴 얘기를 해보자. 아니, 아, 이놈들이 서로 눈치를 하는데 지금 내 지갑 훔치려는 거 아니야? 지금 왜 서로 눈치를 하고 그러니? 아, 누가 먼저 말했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저희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도 너희들은 다 할 말이 있다. 어머니, 우리가 드릴 말씀은 결혼 얘기예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야. 네?
그래요? 아, 왜 그렇게 놀라니? 아, 결혼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 얘기냐? 아니, 그렇진 않지만 어머니 생각과 저희 생각이 다를까 봐 걱정이 돼서요. 걱정할 거 없다. 난 너희들에게 좋은 게 뭔지 잘 알고 있어. 내 생각을 알게 된다면 너희들도 반대하지 않을 거다. 너 여기 가까이 사는 발레를 한 남자 본 적 있니? 네, 그럼요, 알죠? 너는? 저도 들었어요. 넌 그 남자 어떻게 생각하니? 아주 매력 있는 남자죠. 생긴 거? 정숙하고 지적이라고 할까? 어, 매너는? 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남자라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니? 물론이죠, 어머니. 집안을 잘 끌어나가겠다. 잘 끌어나가고 말고요. 그런 남자라면 안 해도 안 쪽 가겠지. 만족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어, 어머니, 그렇게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깟 집이 무슨 문제예요? 난 다르게 생각한다. 집을 못 해온다면 무언가 그걸 보충할 수 있어야 돼. 네. 네가 내 뜻을 이해해주니 다행이다. 그 남자가 지적이고 훈칠해서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내일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어? 뭐 집을 조금이라도 해올 수 있다는 말이다. 네? 왜 그렇게 놀라니? 어머니가 하시겠다고요? 아, 그래 내가. 아니, 어머니랑 발레르 총각이랑 결혼을요? 아, 그래 내가. 아, 너... 어? 갑자기 왜 그러니? 아니,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요.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아, 현기증 좀 괜찮다. 보게 해서 냉수 한 대 좀 마셔. 애가 약해 빠졌어. 아, 글랑뜨. 난 그렇게 결정했고 네 누나한테는 호라비 하나를 물색해놨다. 오늘 아침에 왔었어. 그리고 네 아내로는 암세일무 여사로 결정했다. 암세무요? 예, 앙세무요. 아주 지적이고 자상한 분이다. 아, 이제 60밖에 안 됐어. 또 돈도 엄청 많은 분이다. 어머니, 전 절대 그분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예, 난 네가 결혼하길 바란다, 글레앙뜨. 그것만큼 못하겠어요. 용서하세요, 어머니. 아니, 절대로 결혼해다오. 제발 용서하세요. 제발 용서해다오. 앙세무 씨에게 안 됐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분과는 결혼하지 않겠어요. 너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네가 허락한다면 오늘 밤으로도 당장 그 여사에게 장가를 보낼 생각이에요. 오늘 밤에요? 네, 오늘 밤에.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야지.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 그것만큼은 어머니도 강요 못해요. 그것만큼은 엄마가 강요해도 해야 돼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넌 죽으면 안 된다. 장가 가야지. 아,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아, 이 애미한테 이렇게 대들어도 되는 거냐? 자들을 그 강제로 결혼시키는 어머니도 있나요? 이건 아주 이상적인 결합이야. 세상의 이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찬성할 거야.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반대할 거예요. 어, 저기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어디 저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러세요. 그럼 저 친구가 찬성하면 너 따를 거지? 좋습니다! 됐다! 말이 안 돼! 마침 잘 안 돼. 네. 내 말이 맞는지 내 아들 말이 맞는지 자네가 한번 판단해봐. 우린 무조건 자네 얘기를 따르고 있습니까? 물론 여사님 말씀이 옳죠.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아? 모르지만 여사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신 분인데. 아니 난 말이야, 오늘 밤 일하주 돈 많고 자상한 신부감에게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아 저희가 싫다는 거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제 생각요? 아 그래. 어... 저 제 생각은... 아 그래! 저는 기본적으로 여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사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드님께서도 완전히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앙셀미 여사가 어때서? 아, 내가 보기엔 완벽한 아내야. 고상하고 침착하고 똑똑하고 너그럽고 게다가 아주 부자야. 또 전 남편 사이에 아이도 없고 이보다 완벽할 수가 있어? 맞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으로서는 이건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새뿔도 당김에 빼렸다고 이런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또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데 앙셀무 쪽에서 집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야. 집을요? 그래! 그런 조건을 내세운다니 어쩔 수 없네요. 나에겐 엄청난 절약이지. 물론입니다. 하지만 남자에겐 결혼이란 중대사입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가 여기에 달렸죠. 한번 장가가면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고 보면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할 시간에 여유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이 필요 없다는데? 그 조건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돈보다도 아드님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오로지 돈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간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길 바라죠. 이런 결혼이야말로 가정의 평온과 행복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집이 아예 필요 없다는데도 자꾸 그 조건만 내세우신다면 저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같은데 어떤 놈이 내 찌가 훔치려는 거 아니야? 자네 여기 꼼짝 말고 있게. 내 곧 돌아올게. 말이 안 돼. 어머니께 지금까지 한 말 진답은 아니겠지? 그건 어머니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정면으로 맞서봐야 오히려 일을 망칠 뿐이니까요. 어머니 같은 분들은 이렇게 슬쩍 돌려서 말을 해야 돼요. 반대만 하면 벌컥 화를 내고 사실을 말하면 귀를 가리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 고집을 부리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대할 땐 슬쩍 돌려서 부드럽게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해요. 그러니까 당신도 우선 어머니 제안을 찬성한 채 해요. 뭐 일단 그렇게 해놓고 우리대로 길을 찾아야죠. 그렇지만 오늘 밤에 진짜 결혼한다고 하면 어떡해? 되도록 피해야죠. 하지만 앙셀마 진짜 결혼한다고 하면 어떡해? 연기를 시켜야죠. 그 아픈 척 하는 거 어때요? 병원에 가면 금방 탄로 날 거야. 의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병이라도 좋으니까 아픈 척 해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신경 썼네. 결국 우리 마지막 길은 여기서 도망가는 것뿐이에요. 클레앙트, 당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면 난 무슨 일이든 아들이나 어머니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 될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남자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을 안 해와도 된다. 이런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데 더 이상 뭘 바랄 수 있겠어요? 아, 좋아. 말 잘하네. 엑셀런트야. 여사님, 제가 좀 흥분해서 아드님한테 좀 지나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만에. 아주 좋아. 잘했네. 아, 자네가 내 아들님 교육 좀 시켜줘야겠어. 아, 도망갈 필요 없다. 이제 이 어머니의 권리를 이 말이 안 내에게 넘겨줄 생각이다. 앞으로 이 친구만 하나하나 잘 따라야 한다. 이래도 제 충고대로 안 하시겠어요? 아! 아! 아, 머리야! 아! 선생님, 아드님을 쫓아가서 설득을 계속하겠습니다. 빨리 가보게. 잘 부탁해. 꼭 설득시켜. 요즘 젊은 남자들은 아주 꽉 눌러야 합니다. 꽉 눌러! 걱정 마세요. 아드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자네는 할 수 있을 거야. 난 한 바퀴 둘러보고 곧 돌아올게. 이 세상에 돈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도련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두신 걸 감사해야 합니다. 아, 정말 좋은 친구야. 마치 예언자처럼 말하는데 저런 집사를 둔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아주 심각해졌다. 방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 내 사랑의 라이벌이 누군지 알아? 네? 우리 어머니야! 에? 어머니야? 그 남자를 사랑해? 그래, 직접 들었어. 어머니한테서. 머리가 그냥 핑 돌더라. 아니, 어머니야? 와, 도무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럼 그대도 사랑을 할 수 있나 보죠? 갑자기 눈에 뭐가 씌인 모양이야. 내가 재수가 없지. 하필이면 그렇다고 숨길 게 뭐 있어요? 그냥 한번 정면으로! 정면 대결은 피하는 게 좋아. 두 사람 결합을 깰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건 그렇고 그 사람이 뭐래? 아, 예? 돈을 꾸는 사람은 항상 약자입니다. 우리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으려면 어떤 수모라도 참아야죠?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아닙니다. 이원 중계를 맡은 심옥 씨는 일 처리를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가씨 인상이 좋아서 마음에 들었다고요? 아, 뭐 그래. 1억 5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대? 그럼요! 하지만 몇 가지 자질구레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돈을 얻었으려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 돈 되는 사람을 직접 만나봤니?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이름도 안 알려줍니다. 이름도? 하여간 오늘 조용한 데서 서로 직접 만나 재산이나 가족관계 같은 것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아! 어머니 이름을 대면 잘 풀릴 것 같은데요? 그래! 아무리 구두쇠 여사라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유산까지 뺏어가진 않겠지. 여기 그 사람이 심홍 씨에게 직접 적어준 조건들이 있는데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읽어봐. 첫째! 채무자는 반드시
법적으로 성인이어야 하고 둘째, 소유 재산이 충분하되 그 재산에 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자를 연 5.5%로 하겠대요. 5.5%? 5.5%! 야, 아주 좋은데 아주 양심적인 분이야. 예, 저도 동감입니다. 하지만 부가조항이 있어요. 지금 그 돈 대주는 사람도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뭐? 그래서 연 20%로 그 돈을 다른 데서 빌려와야 하는데 이 이자를 아가씨가 지불하라고 써있는데요. 뭐? 아니 뭐 이런 개똑같은 놈이 다 있어? 아, 그 놈이 도대체 누구야? 어디 사는 놈이야? 지독한 놈이네 진짜. 예, 저도 동감입니다. 잘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뭘 생각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지금 조건 땄을 때가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할 말은 없었니? 아가씨가 빌리려는 1억 5천 중에서 1억 2천은 바로 현금으로 땡겨주겠대요. 그런데 나머지 3천만 원은 여기 적혀있는 다른 물건들로 대체하겠다는데요. 뭐? 원래 아주 고가의 상품들인데 특별히 최저가로 주겠다고 나와있어요. 그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목록을 읽어드릴게요. 호두나무로 만든 수제 관, 입비, 이가 언제 쩐 거야? 전축, 현대장인이 만든 면봉, 면봉을 왜 현대장인이 만든? 발가락 양말, 발가락 양말 만든 기저귀, 기저귀? 볼링핀, 제발 봐줘. 이걸 어쩌라는 거야? 안 빌리실 거예요? 볼링핀, 체스판, 바둑돌, 마우스, 펴먹을 망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크기만한 거미냥. 거미냥? 아가씨, 원래 여기 적혀있는 물건들은 모두 5천만 원이 넘는 거죠. 5천만 원? 그래, 아가씨를 배려해서 3천만 원이 드리는 거라고요. 배려 좋아하는 주님! 도대체 이런 고리대고 업자는 듣도 못했는데 그 높은 이자도 모자라서 어디서 주워왔는지도 모르는 고물들을 3천만 원을 넘겨 단돈 20만 원도 안 되겠다! 하지만 어떡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양라란 간 칼만 안 들었지 강도보다 더한 놈이야. 아주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어떡하겠니? 구두쇠 어머니 덕에 이 고생을 하는데 그런 어머니가 죽길 바란다면 사람들은 나를 욕하겠지? 아가씨, 아가씨가 어머니한테 화가 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감옥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가씨 어머님을 생각만 하면 뭔가 한탕 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솟구친다고요. 목록을 줘봐. 다시 보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읽어볼게. 아가씨 반대예요. 아가씨, 아 미안해요. 알겠어요. 아 진짜. 자리세 냈어 안 냈어? 웃어? 넌 안 웃어?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여.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본론부터 얘기하도록 하죠. 사장님 돈을 빌린 사람은 젊은 친구입니다. 워낙 급하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장님 돈을 빌린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 뭐야? 가족은? 재산 어때? 위험은 없겠지? 심호. 아, 사장님 안 되겠네. 사장님, 제가 진짜로 위험하게 해드려요. 예! 아이고 장난입니다, 장난. 어유, 사장님 아주 귀여우시네. 뭐 사장님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수첩입니다. 깡패 따라잡기! 머리는 기름지도록 쓸어넘긴다. 침은 사방에다 뱉는다. 걸음걸이는 건들건들한다. 자네 이거 뭔가 아주 귀엽구만. 아, 언니! 왜 남의 다이어리를 함부로 보고 그래요? 아이 참, 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거 들었어? 의뢰인네 집 말이야. 의뢰인네 집안이 아 그렇게 부자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의뢰인네 아버지는 세상을 돌아가셔서 안 계시대.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이제 그 친구 어머니도 6개월 안에 세상을 뜬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좋은 조건이야. 내 능력이 될 때 없는 사람들한테 은혜 베풀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 맞아 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서 와. 아, 얘인가? 맞아, 언니. 이 친구가 바로 오늘 돈을 빌리기로 한 사람이야. 아, 저기요. 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어머니. 이 나쁜 자식. 너 신세 망치고 싶어? 누가 이런 고리대금을 놓나 했더니 바로 어머니였군요.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려고 빌려? 너 신세 망치고 싶어? 대체 얼마나 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런 고리대금으로. 야! 아! 아! 잠시만요. 더럽게 빠른데. 저기 돈! 아유, 이년아! 잠시만요. 아유, 아, 죄송합니다. 아, 비켜주세요. 잠시만요. 아유, 잠시만. 너 이런 짓 하면서 이 애매 프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어? 어머니는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시죠? 이런 고리대금을 하시면서? 오늘 빌려 물쓴 낭비한 너는 부끄럽지도 않냐? 내 땀을 일번 주사 이렇게 당진해 속이 지어내긴 이 어머니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이런 고리대금으로 부자가 되셔서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죠? 네 남에서 당겨 없어져! 아니요. 돈이 필요해서 끄는 사람과 고리자로 착취하는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더 나쁜데요? 싹 없어져! 비가 불어온다! 이런 일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아니지, 저 딸년일 상이 앞으로 저 딸년을 잘 지켜봐야겠어! 많은 돈들을 넣으려면 큰 잡동사니가 필요할 텐데. 봤어요? 봤냐고. 이게 누구야? 라플레시아냐? 아, 여긴 또 뭐 타러 오셨어? 나야 뭐 밤낮한 일 하는 거지. 남 중매 서주고 어려운 심부름 해주고 이 타고난 재주로 먹고 사는 수밖에. 세상은 뭐니 뭐니 해도 요령이야. 하나님은 나한테 요령 있게 살 수 있도록 이 발재주와 재치를 주셨지. 아, 됐고. 우리 주인하고 또 무슨 거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 맡아서 지금 거래 중이야. 사례가 좀 있어야 할 텐데. 아, 그 노인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요? 어림도 없죠. 한 푼이라도 받아낸다면 정말 재주 좋으신 분이야. 여기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죠. 하! 경우에 따라선 돈을 내놓을 수도 있지. 그런 기대는 접는 게 좋을걸요? 아직 아룻바공이라는 인간을 잘 모르시는군요. 이 집 여사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인정 없고 빈틈없는 인간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돈을 받아간 사람을 아직 못 봤으니까 제법 친절한 척도 하고 남 칭찬도 하지만 돈 문제만 나와보시오. 눈빛이 달라지죠. 순식간에 얼굴엔 핏기가 걷히고 얼음장처럼 하얗게 변한다니까. 그 여사 사전에 돈을 준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너에게 잠시 빌려준다라는 말은 있죠. 고리자로요. 그렇지만 난 기어이 돈을 우려내거야 말걸. 우선 비위를 맞추고 마음을 탁 풀게 해놓고 그 다음 가장 아픈 약점을 콕 찌르는 거지. 그게 바로 내 수법이거든. 정신 차리세요. 돈 문제에 그딴 수법이 통합니까? 어림없죠. 그 집 여사는 돈 문제면 사람 하나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어린 건입니다. 명예, 일이 인정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전부니까. 아, 진짜 전생에 돈하고 무슨 원수를 졌는지. 어이구, 저기 오네. 나 먼저 갑니다. 잘해보세요. 별일도 아닌데 괜히 신경 썼네. 여사님! 아, 돈 없습니다! 부러진데, 아, 오랜만이야. 아이고,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언제 배워도 이렇게 젊으시고 혈색도 아주 좋으십니다. 아니, 누가! 아, 나 말인가? 누군 누구예요? 여사님이시지. 피부색이 이렇게 좋으실 수가 있나? 어쩜 그렇게 이쁘시고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세요? 그게 정말이야. 얼굴에도 힘이 넘치신다니까요. 여사님 나이에 어쩜 이렇게 젊어 보이실까? 25 먹은 애들도 여사님보다 늙어 보이는 애들 수두룩해요. 아유, 부러졌네. 난 70이 넘었어. 뭐 70이요? 그게 어때요? 70이면 요즘 세상의 숙녀죠. 여사님은 이제 철드는 의젓한 숙녀이신데 뭘 그러세요? 아, 철이 들었다는 건 자네 말이 맞아. 근데 딱 20살만 젊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여사님은 건강으로 보나 활동하시는 걸로 보나 한 100살까지는 전혀 문제 없겠어요. 정말 그렇게 보여? 여사님 얼굴상에 그렇게 쓰여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아! 바로 이 선. 이 두 눈 사이에 있는 긴 생명선을 보세요. 아, 이걸 누가 알 수가 있어? 틀림없죠. 손 좀 내밀어보세요. 어머! 어머! 이런 생명선은 처음 보겠네! 아, 이게 뭔데? 생명선이요. 이금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보이시죠?
아 이게 뭐 어떻다는 거야? 아유 조금 전에 100살이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20년 더 추가해야겠어요. 아유 지금 날 놀리는 거 아니지? 제대로 명대로 사신다면 자식들? 아니 손자들까지도 선수 붙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거 괜찮은데 아, 그건 그렇고 우리 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일에 실수가 있겠습니까? 중매야 제겐 누워서 떡 먹기죠. 여사님이 발레로 총각이 지나다니는 모습이나 창가에서 바람을 쐬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드셔서 청혼하는 거라고 했죠. 아 그래 뭐래? 여부가 있나요? 발레로 아버지는 즉석에서 승낙했죠. 그리고 오늘 밤 여사님께서 끌레앙트 총각의 결혼식에 총각이 꼭 오셨으면 한다고 했더니 그것도 좋다고요. 아무튼 이 일에 관해선 책임 맡기세요. 뭐 앙세무 여사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건 할 수 없이 한 일이지만 발레르가 와준다니 참 기쁜 일이야. 그러시겠죠. 총각은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만찬을 올 겁니다. 그건 그렇고 부러지네. 아 시합이 될 사람이 아들 장가 보내는데 집을 가져올 것 같은가? 이것도 물어본 거야. 이건 중요한 문제야. 무리해서 장가를 보내는데 집을 가져야 될 것이었는가? 집 없는 남자를 집안에 들 여자가 요즘 세상에 어딨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발레르 총각은 매년 1억 2천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1억 2천? 그럼요. 첫째, 발레르 총각은 어려서부터 간장에 밥을 비벼 먹는 습관이 있어서 비싼 음식은 일체 필요가 없어요. 뭐 가끔은 고추장, 때론 된장, 심지어 참기름도 안 먹는다니까요. 이게 얼마입니까?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1년에 3천만 원은 벌어들이시는 셈이죠. 그리고 둘째, 요즘 총각들도 명품 시계 좋아하잖아요. 롤렉스, 오메가. 근데 이 총각은 시계가 없어. 가만히 서가지고 그림자로 시간을 맞춘다니까요. 이게 또 얼마입니까?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1년에 4천만 원은 벌어들이시는 셈이죠. 그리고 또 셋째, 요즘 또 도박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 총각은 도박을 아주 싫어합니다. 어, 저기 얼마 전에 저 여자는 카드 도박으로 2억이나 잃었다니까요. 인자가 대줄는! 그러니까 이것에 4분의 1만 쳐도 1년에 5천만 원은 벌어들이시는 셈이죠. 그러니까 음식에서 3천, 시계에서 4천, 도박에서 5천을 합하면 매년 1억 2천만 원이죠. 하지만 아 노래 꺼주세요! 하지만 그 돈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 같이 살면서 남자가 덜 먹고 시계도 안 차고 도박도 안 버리고 하는데 그게 왜 실제적인 수입이 아닙니까? 남자가 절약한다고 해서 그 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 내 계산으로 그게 수입이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또 한 가지 걱정은 아 자네도 알다시피 그 남자가 젊거든. 아 보통 남자들은 자기 또래의 여자들을 좋아하는데 혹시 내가 너무 늙어서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딱질 맞으면 내 체면에 망신이란 말이야. 순진하시긴. 그건 그 총각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 총각은 좀 색다른 취향이 있죠. 젊은 여자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연세 지긋한 분들을 좋아하죠. 어머니 같은 분들이요. 그래? 그럼요. 그 남자는 젊은 여자가 눈앞에 있기만 해도 얼굴을 찌푸리죠. 본인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죠. 자기는 머리도 좀 벗겨지고 목소리 걸쭉한 위험 있는 나이든 분을 보면 왠지 마음이 설렜나나요? 그러니 여사님은 젊게 보이시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말이 여자는 적어도 70은 되어야 남자를 안다는군요. 좋은 일 하나 들려드릴까요? 얼마 전에 혼담이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에 숙녀 나이가 불과 60밖에 안 됐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거절당한 일도 있었죠. 아, 노래 꺼주세요. 60에? 그럼요. 그 남자는 60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아니 60이 어려? 그건 약과예요. 그 남자 방에 한번 들어가 보면 크림과 파나들이 걸려있는데 온통 다 노인들 초상화 뿐이죠. 그래 그거 다행이구만. 난 그런 취향이 있는 줄 몰랐어. 하여튼 그 남자가 나이 든 여자가 좋다니 다행이야. 사실 내가 남자였어도 새파란 년들은 싫었을 거야. 어머 여사님과 비교가 안 되죠. 여사님이시야 진정한 여자시죠. 당당하고 의상도 이 정도는 대한 남자가 반하지 않겠어요? 아이 부러지네. 내가 그렇게 예쁜가? 어머 여사님 매력이 넘치시고 얼굴은 마치 그림 같죠. 조금만 옆으로 돌려보세요. 허리를 앞으로 발자국 서보세요. 어 이쁘다. 한번 걸어보세요. 당당하고 이 고상한 걸음걸이 정말 매력적이십니다. 게다가 병도 없으시고. 오 큰 병은 없어. 가끔 기침하고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저리고 두통이 있긴 하지만 말이야. 아니에요. 여사님은 허리를 딱 숙였다가 딱 비시는 모습이 얼마나 섹시하신데요. 그래? 오! 발레리가 날 만나. 내가 지나갈 때 유심히 쳐다봤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하지만 전 여사님 인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나이든 아내를 얻는 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도 잘 설명했죠. 굿이에요 굿. 여사님 작은 청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소송을 하나 하고 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치게 됐어요. 여사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을 텐데. 아이고 총각이 여사님 보게 되면 아주 기뻐할 거예요. 여사님의 이 우아한 의상들을 보면 아주 감탄할걸요. 또 여사님의 이 고상한 지팡이를 보면 더 매력을 느낄 거예요.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래 그렇다니 기분이 좋구만. 여사님
이번 소송은 제게 아주 중요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여사님께서 조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아, 종각한테 여사님 이야기를 하자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모습을 보셨어야 하는 건데, 종각한테 여사님 이야기를 하면 두 눈에 기쁨이 넘쳐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이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무진장애를 쓰고 있죠. 아, 정말 고생이 많구만. 그러니까 여사님께서 조금만. 그래, 이만 가야겠어. 웬만하면 이렇게 저녁은 먹었나 풀어지네. 여사님,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이따 꼭 저녁 먹고 오게나. 여사님 저 늙은 돼지 같은 일, 염병이나 걸려대자. 아, 역시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고 쉽사리 포기할 때가 아니지. 우선 남자 쪽에서라도 돈을 긁어내야 돼. 아이씨. 저녁을 위해 각자 할 일이 있다. 글로드, 이리 가까이 와봐. 아, 좋아. 손에 무기를 들었군. 비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 깨끗이 치워. 가군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된다. 칠이 벗겨진단 말이야. 그리고 식사를 한 동안에는 그릇을 책임져야 돼. 하나라도 깨지거나 없어지면 네 책임이야. 월급 지할 거야. 지독하군. 아, 대답 시작해. 그리고 브렉나반하고 라메르시는 둘이서 컵을 닦고 마실 것을 내어야 돼. 단, 손님들이 마시고 싶어 할 때만 내어도록 해. 괜히 갖다 주면 생각이도 없는데 자꾸 마시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두세 번 청할 때까지 기다렸다 내오고 물은 넉넉히 타고. 독한 술은 곧 취하죠. 이 겉옷은 어떻게 할까요? 아, 손님들이 도착하거든 벗어. 그리고 안에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조심하고. 제 윗줄엔 기름이 묻었는데요. 제 바지도 너무 해져서 엉덩이에 빵꾸가 뚫렸는데 어떡하죠? 아이, 괜찮아. 벽쪽에 붙어서 걸어 아주 심심해서 항상 앞을 보고 걸으란 말이야. 그리고 다른 손님을 접대할 때 아, 이렇게 손으로 가려. 그리고 넌 뒷설거지를 감시해야 돼. 누가 낭비한지 주위에서 지켜봐야 된다. 그런 건 아들들이 해야지. 그리고 발레를 맞을 준비해. 너 알겠지? 네, 어머니. 아! 엘리제, 네 실수를 용서받고 싶으면 그 남자한테 불손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제가요? 제가 왜 그 남자를 불손하게 대해요? 난 잘 알아.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 애들이 새 아빠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아. 네 실수를 용서받고 싶으면 웃는 얼굴로 상냥히 그 남자를 맞이하고 최선을 다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그 남자가 제 새 아빠가 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남자를 기분 좋게 맞고 웃는 얼굴로 대하겠어요. 최선을 다해! 마리안네, 여기서 내일 도와. 그리고 자크, 이리 와봐. 마지막으로 말할 게 있어. 아이씨, 요리사로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운전수로 부르시는 겁니까? 전 오늘 두 가지를 다 맡았으니까요. 아, 두 가지 다요. 뭐부터 먼저 하죠? 아, 요리부터 하게. 아,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 이건 또 뭐야? 준비됐습니다. 오늘 밤 만찬을 베풀려고 하는데. 정말요? 어떤가? 자네 훌륭한 만찬을 준비할 수 있게. 아이, 그럼요. 비용만 넉넉하면. 돈난다! 아, 모두 입만 번긋하면 돈도 난단 말이야. 돈이 아주 입에 붙겠어. 아니, 돈 많이 들어서 잘 차리지 못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돈은 적게 들이면서도 훌륭하게 차려내야 능력 있는 요리사죠. 돈을 안 들이고 훌륭한 음식이 나온다고. 그럴 수 있지. 그럼 오늘 저녁 만찬은 지배인님께서 한번 차려보시죠. 아니, 집안일도 전부 맡아서 해보시고요. 아, 그만해! 아,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지배인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적은 돈으로도 진성차를 질 수 있다니까요. 그 얘긴 그만두고 내 말이나 대답해. 몇 분이나 초대하실 예정이신데요? 8명쯤 오겠지만 5인분만 준비해도 8명 충분히 먹을 거야. 아, 그럼요. 그렇다면 5종류의 스프와 4코스의 전체 요리가 필요합니다.
스프는 치킨 스프, 야채 스프, 비프 스프, 크림 스프, 오일 당근 스프를 준비하고 전체 요리로는 치킨 프리카시, 파이와 빵, 푸딩 그리고 부산 요리가 필요합니다. 되게 온 동네 사람들 전부 먹이겠네. 거기에다가 소스를 이만큼 말아야지. 아, 이 집을 전부 들여먹고 싶어. 배터지도록 먹일 셈이야. 모두 배터지게 먹여 죽일 셈이야. 자크, 자네 건강 유지법을 좀 읽어보게나. 의사한테도 물어보면 알겠지만 건강에 과식처럼 나쁜 게 없어. 옳은 말이야. 자크, 자네도 좀 배워야 돼. 손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는 건 실컷 먹고 빨리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식사는 항상 검소하고 단순하게 하는 게 좋아. 왜? 옛 성형 말씀도 있지 않나? 살기 위해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아, 그래 좋은 말이야.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산다. 아니, 자네 뭐라 그랬지?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다. 아, 그래 좋은 말이야. 아, 그 말을 동의해 써보게. 아, 그래, 식당 벽에 잘 보이게 붙여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제게 맡기십시오. 모든 걸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됐군. 걱정거리가 하나 줄었어. 아, 사람들이 뭐 질릴만한 음식 뭐 없나? 돼지비의 스프 같은 거 말이야. 걱정 마십시오. 아, 잠깐! 자네는 내 차다 청소해. 아, 잠시만요. 그럼 다시 운전수가 돼야죠. 말씀하십시오. 우선 차를 깨끗이 해. 시장에 가야 하니까. 네? 주인님, 자크는 여기서 저녁 준비하는 게 낫겠습니다. 혼자 다 한들 무슨 얘기야 갑자기.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잘난 차기는. 아, 그만해! 아, 여사님! 저 낮잠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 친구 한 짓을 보면 빵이나 술, 장작, 촛불, 소금같이 차지르르한 것들까지 일일 감시하고 간섭을 하는데 아주 짜증이 납니다. 이게 다 여사님한테 잘 보려고 아첨하는 거죠. 전 또 여사님을 아주 좋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여사님에 대해 욕하는 걸 들으면 더 짜증이 납니다. 잠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 네, 할 수 있죠. 하지만 여사님께서 화를 내실 것 같아 그만두겠습니다. 절대로 안 낼게. 아니야, 그만. 아니야! 아, 절대로 안 낼게. 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아, 여사님께서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신다니까 말씀해 드리죠. 솔직히 말씀해 드리면 지금 어딜 갔든지 사람들이 여사님을 비웃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사님처럼 그렇게 인색한 구두쇠는 처음 본다고 말들이 많아요. 집안 사람들 음식을 조금 시켜서 전부 영양실조에 걸리기 직전이라는 둥, 일하는 사람들 월급을 주기 싫어서 매일 핑계를 대고 시비를 건다는 둥, 또 하루는 이웃집 고양이가 고깃집 고기를 좀 훔쳐먹었다고 재판까지 걸었다는 둥, 이게 제일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집 말들이 먹는 귀리가 아까워서 한밤중에 그걸 몰래 훔쳐내다가 마부한테 걸려서 뒤지겨도 맞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둥, 하여간 소문들이 끝이 없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더 들어보시겠어요? 하여튼 지금 어디 가든지 이 사람들이 여사님을 비웃고 구두쇠, 욕심쟁이, 그럴 리가 없더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 나쁜 신경쇠 같은 거 어따 대고 그따위 얘기를 해? 제 말을 듣지 못하시겠지만 이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말이라고 나온 대로 내뱉는 거야! 진정하세요 여사님. 곧 발레를 총각해서 오실 겁니다. 머리 손질하셔야죠. 제가 자크에겐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게,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 잘난 차기는. 자넨 이 집에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이 집 사정을 모를 테니까 그냥 빠져. 자네도 언제 맞을지 몰라. 그, 화내지 말고. 놈이 겁을 먹은 모양인데? 아, 나 내가 세게 나오니까 쏙 들어가잖아. 이봐, 젊은 친구! 비웃지 말란 말이야. 나 승부되면 물불 안 간단 말이야. 아니, 왜 그래 좀 참아. 그러라고. 네가 내 비를 거슬렸잖아. 그러지 말라니까. 자꾸 나쁜 놈. 아, 잠깐 부르지 마. 몽둥이 하나만 있었어 봐. 이걸 그냥. 아우씨. 뭐? 몽둥이를 어떻게 하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알아도 싸움은 얻어맞는 건 자네야. 알아? 예예, 그렇죠. 어떻게 음식이다는 줄. 아, 예예, 그렇죠. 내가 아직 누군지 모르는 거. 아, 별말씀을요. 잘 알고 있죠. 그래도 나를 한번 두들겨 주겠다고. 아, 그건 그냥 웃자고한 말입니다. 난 하나도 안 웃어. 자네 농담이 서툴러. 조심해. 근데 저 새끼는 뭔들에 드려! 어디 가만 두나 봐라. 아이씨. 여사님 계세요? 아, 그럼요, 계시죠.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럼 내가 왔다고 좀 전해줘요. 네. 풀어지는 기분이 점점 이상해요. 아니, 솔직히 만나니까 두려워요. 아유, 왜요? 뭐가 겁나요? 뭐가 걱정이에요? 글쎄요, 그냥 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하지만 총각, 앞으로 평생을 편하게 살려면 이 여사하고 잘해보는 게 좋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젊은 아가씨가 생각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그래요. 그 사람을 봤을 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하지만 총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전 차라리 그 사람한테 가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밥솥아, 젊은 여자들은 친절하고 말은 번지르하게 하지만 가진 게 있나요? 전부 그지 깽깽이들이지. 총각,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평생 좋은 옷에 좋은 음식 호강시켜줄 사람한테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솔직히 늙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게 그렇게 귀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몇 달만 고생하면 돼요. 그 노인네가 죽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드는 여자고 결혼하면 되잖아요. 아니 프로즈는, 아니 곧 죽기를 바라는 사람한테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죽고 사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총각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총각은 곧 호래비가 된다는 조건하에 결혼하는 거예요. 이 조건은 결혼계약서에도 넣을 수 있어요. 만일 그 여사가 석 달 안에 죽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아, 저기 오는군요. 뵐 수 있겠어요? 풀어지는, 아니 저 얼굴 좀 봐. 너무 솔직해. 제가 안경을 썼다고 해서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각의 멋진 모습은 빛이 나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안경까지 쓸 필요 없겠죠. 하지만 별을 보려면 안경이 필요합니다. 종각은 별입니다. 밤하늘을 비추는 수많은 별 중에서 가장 멋있게 빛나는 별입니다. 부러졌네. 아, 돈 대꾸가 없어. 내가 반갑지 않은 모양이지? 아유, 젊은 남자들은 원래 부끄럼을 타잖아요. 아, 그건 그래. 아, 총각! 저기 내 아들놈도 총각한테 인사하러 오는군요.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도로님. 아니요, 제가 먼저 배워야죠. 아들이 아주 크죠? 잡초는 항상 무럭무럭 자라나는 법이죠. 아니, 저런 말을 어떻게... 뭐라 그래? 아주 존경하신다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정가 짐승 같아. 감사합니다. 어,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아가씨께서 오십니다. 어, 저기 내 딸년도 인사하러 오는군요. 프로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일이 이상하게 되는군요. 아, 되게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서 놀라신가 본데 이제 모두 떠나버릴 애들입니다. 아, 시집 장가 보내야죠? 이런 자리에서 뵐 줄 몰랐습니다. 방금 어머니 결심을 듣고 아주 놀랐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뵙게 돼 저도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께서 아주 최상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저희 계부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무례한 말이지만 도련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요. 전 이 결혼에 반대합니다. 지금 이 결혼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다들 모르실 거예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전 이 결혼을 막고 싶어요. 아니 무슨 무례한 얘기냐, 무슨 소리냐. 예, 대답도 역시 같습니다. 절 계부로 맞는 게 싫다고 하셨지만 저 역시 당신을 딸로 맞는 거 싫습니다. 이 결혼을 불쾌하게 생각하시니 전 정말 괴롭고 슬플 뿐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제 딸년의 결례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배운 게 없어서 지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전 괜찮아요. 오히려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시니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 겁니다. 제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제 마음을 믿어주시기 바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갈수록 더 하는 거냐? 그럼 자신을 속이란 말입니까? 그만해! 아, 우리 이제 딴 얘기를 하죠. 좋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자니까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말씀드리죠. 발레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사예요. 당신 아내가 된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차지하는 건 제겐 더 없는 행복입니다. 전 모든 걸 다 바쳐 이 행복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야, 진정해. 어머니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도 입이 있다 대신말해 줄 필요 없어. 아유, 이제 시장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빨리 갔다 와야 여선인과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질 테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차 한 잔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이미 비싼 중국산 티를 가져오도록 시켰습니다. 도련님! 어머님 다이아몬드 반지 보셨습니까? 예, 정말 멋지네요. 한번 껴보세요. 더 잘 보일 거예요.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빛나고요. 아, 아닙니다! 이건 도련님 손에 더 잘 어울립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한다는 증거로 이 반지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뭐라고! 아주 멋진 청혼입니다. 도련님께서는 반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전 별로 받고 싶지가 않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그걸 도로 받으실 것 같아요? 이거 미치겠네! 알아도 좋지. 이거 동남아!
제발 더 이상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맙소서 어서 받으세요. 여사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데. 아이씨! 그럼 제가 잠시 동안만 맡고 있을게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쪽으로.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레르, 저도 누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일이 어렵게 되네요. 힘드시겠어요? 도로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 미리 하지 않았어? 내가 알았다면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지 않았을 건데. 뭐 어떡하겠어요? 다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된 걸! 알레르,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제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로선 그저 일이 더 잘 되길 바랄 뿐이에요. 잘 되기만을 바란다는 건 너무 막연하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실 순 없나요? 제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걸 따를게요. 하지만 저한테 명예에 벗어나는 일을 하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명예를 따신다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설령 명예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 아버지가 걱정돼요. 지금껏 저만 보고 홀로 살아오신 아버지께 자칫 걱정을 끼쳐드리는 건 아닌지. 그럼 부디 저희 아버지만 설득해 주세요. 그럼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아버지께 모든 걸 털어놓고 말씀드릴게요. 프로진네 좀 도와줄 수 있죠? 아유, 물어보나 마나죠. 나도 사람인데 어떡하겠어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와달라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 없죠. 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좋은 수가 없을까요? 좋은 수가 없을까요? 이 결혼이 깰 방법을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게 어렵단 말이야. 한가게 아버님이 워낙 분별이 쓰신 분이니까 이해하시겠지만 문제는 여사님이란 말이에요.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그건 그래. 그러니까 여사님 쪽을 단념시키긴 어렵고 또 따님 결혼에 동의할 리 없죠. 결국 여사님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즉, 총각이 여사님을 실증나게 해서 여사님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고 말고요. 내 말이 틀림없어요. 이런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래! 만일 나이가 좀 든 남편 하나를 구해서 멀리 사는 부잣집 호랩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부잣집 호랩이가 집도 여러 채 땅도 많은 남편인데 여사님한테 마음이 있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엄청 좋아할걸요. 그 재산이 전부 떨어질 거라고 말하면 기가 솔깃해지겠죠. 물론 여사님이 총각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그 여사는 돈을 더 사랑하죠. 분명 우리에게 걸려들 거예요. 일단 따님과 총각의 결혼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다음 호랩이의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짜인 게 드러난다면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방법인데요? 제게 맡겨두세요. 이번 일에 아주 잘 맞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일만 잘 되면 사례는 두둑히 할게요. 발레르, 네? 당신은 먼저 아버지를 우리 편으로 만드세요. 이 결혼을 깨려면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당신도 제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래요.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한번 잘 이용해보세요. 아버지께 애원하고 막 빌어보세요. 그럼 아버지도 마음을 돌리실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어요. 아니, 저런 덕에 무슨 상황이지? 아무래도 이상해. 저 어머님 오세요! 장아 준비됐으니 언제고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넌 여기 있어라. 그냥 두 분이 가시기 둬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앞으로 새 아빠가 될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넌 저 남자 어떻게 생각하니? 저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 그래 생긴 거나 몸매 마음씨 같은 거 말이야. 뭐 그저 그렇죠. 아 그저 그래?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했던 거랑은 달라요. 키도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음씨가 고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똑똑한 것 같지도 않아요. 어머니를 실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로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아까 한 얘기 뭐냐? 그건 어머님 대신해서 제가 잠시 서비스한 거죠. 그 남자한테 마음이 없다 이거지? 제가요? 전혀요? 그래? 그거 안 됐어. 내가 계획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사실 그 남자를 보니까 세상 내 나이 생각했다. 아들 같은 남자한테 결혼했다가 말들이 많을 테고 그래서 생각을 바꿨는데 하지만 내가 먼저 결혼을 이야기하고 약속하지 한마디면 어떡하겠니? 차라리 나 대신 너한테 그 남자를 줄까 생각했다. 저한테? 아, 그래. 결혼을요? 아, 그럼 결혼이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머님 말씀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 남자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머님 명령이시니까요. 내 명령? 그럴 필요 없다. 나도 싫다는 길을 억지시킬 생각 없다.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야.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할 수 없다.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나면 사랑하게 될 거예요. 아니야. 여자들은 결혼에 신중해야 돼. 마음에 없는 결혼했다가 깨어지기 쉽다. 네가 그 남자를 좋아했으면 내 결혼을 시켰겠지만 마음에도 없는데 결혼할 수 없다. 할 수 없이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남자를 우연히 만나서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때 제 결심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혹시 반대하실까봐 못했다고요. 그 남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몇 번 만났어요. 몇 번? 23번이요. 그 남자 집에도 가봤네. 그럼요, 가봤죠. 잘해주던? 잘해주던데요. 그래, 그 남자한테 사랑한다 얘기하고 결혼 얘기도 했어. 네, 말했죠. 그 남자 아버지한테도 말했는걸요. 그래, 뭐래. 널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도 널 사랑한대? 네, 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쁜 자식! 네, 이럴 줄 알았다. 그래? 이런 비밀을 알게 돼 기쁘다. 엘리제! 너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지금부터 발레를 포기해! 네? 잊어! 이제부터 내가 정해준 남자 즉각 결혼하는 거다. 아니, 어머니 절 이렇게 놀리시는 겁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그냥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절대로 발레를 단념할 수 없습니다. 그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머니? 아니 어떤 사람과도 싸우겠습니다. 뭐라고? 아니 이놈이 지혜미 남자를 넘보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제 걸 빼앗으신 것도 제가 먼저. 뭐라고? 그래도 난 네 애미야. 이 애미 앞에서 무슨 짝이냐? 어머니 말씀 따를 수 없습니다. 사랑의 부모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넌 죽도록 맞아야 버릇을 고치겠다. 위협하셔도 소용없어요. 알고 싶은 발레를 단념해. 죽어도 못합니다. 거기 누가 없어. 식칼 좀 가져와봐.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아우 진짜. 그래 엄마고 먹어. 나도 나 필요 없네. 아이고 진정하세요. 아니 나쁘지. 여사님도 좀 참으세요. 난 죽어도 포기 못해. 어머나 저게 무슨 말 버릇이에요. 아버지 너 좀 맞아버려. 아 여사님도 좀 참으세요. 따님한테 너무했습니다. 자네도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전혀 잘못했는지. 좋습니다. 잠깐 이 길로 가 계세요.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저 녀석도 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물러설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시집 가려는 남자를 겪고 뺏겠다는 거야. 아니, 그건 따님이 잘못했네요. 지혜미의 남자를 뺏으려는 이유니 요즘 세상에 어딨어? 지혜미가 좋다고 하면 당장 그만두고 포기해야지. 물론이죠. 당연하죠. 제가 잘 이야기할게요. 아가씨. 자, 그 자네가 좀 도와줘. 내 얘기를 들어봐. 네, 말씀해보세요. 내가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눴고 우린 서로 사랑의 약속을 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그 남자랑 결혼을 하겠대. 우리들 사랑을 가로막겠다는 거지 그냥. 어머님이 잘못했네요. 그 나이 먹고 젊은 남자랑 결혼하겠다니 창피하지도 않나? 그런 젊은 남자는 나같이 젊은 여자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어? 맞습니다. 기막힌 일이죠. 여사님, 딸님께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자식된 분들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아까는 본인이 좀 흥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해버렸다고 죄송해하더라고요. 앞으로 여사님 말씀 잘 따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여사님께서 그냥 멋진 남편감 한 명 골라주세요. 아 그래? 아, 내 좋은 신랑감 하나 뽑아주지. 아, 발레를 빼놓고는 누가도 결혼을 괜찮으니까. 저는 괜찮네!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가씨, 제게 맡겨주세요. 에이, 어머니께서 그렇게 못 인정한 분은 아니십니다. 아까는 딸님께서 좀 흥분하셔서 본인도 화를 내신 것 같다고요. 앞으로 다시 기도를 다 한다면 어머니께서도 원하는 걸 들어주실 생각이세요. 정말! 발레로와 결혼만 허락하신다면 난 누구보다 착한 딸이 될 거야. 어머니 말씀 잘 따를 거야. 여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답니다. 그래, 그래야지. 아가씨, 보십시오. 아주 기뻐하십니다. 어이구, 하늘이 도우셨군.
쪽으로 오세요. 아, 두 분 다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싸우신 겁니다. 화해의 의미로다가 한번 안으세요. 에? 안으라고요. 빨리요, 빨리. 아니. 바빠요, 빨리. 고마워. 작게. 고마워 작게. 이게 되지 않을게. 어머니, 아깐 제가 좀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네가 바르게 생각하는 걸 보니 기쁘다. 잘못을 용서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너그러우세요. 아, 부모난 자식인 이웃이기만 하면 허무는 곧 잊어버리는 거야. 제 행동을 다 용서하신 건가요? 앞으로 네가 내 말 잘 듣겠다고 하니 없던 일로 하자. 약속하겠습니다, 어머님. 죽는 날까지 어머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약속할게, 프로미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앞으로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어머니, 전 발레를 외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뭐라고? 전 정말이지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시다니. 발레로와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아이도 많이 낳고요. 누가 그런 말을? 어머니가. 누가? 그럼요. 뭐? 발레를 포기했던 건 너잖아. 제가 언제요? 지금 방금. 천만에요. 그럼 귀엽고 발레로와 결혼하겠다는 거야? 물론이죠. 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어요. 라고 이 악덕한 놈, 별나 악덕한 놈. 아무리 일어서도 제 마음은 안 변해요. 그래, 그 모두 누가 이기나. 진짜 싫어. 내 앞에서 당장 없어져. 좋아요. 아주 나가버려. 너 쫓아내시면 나가겠어요. 넌 내 딸도 아니야. 좋아요. 이런 쌍. 재산 상속은 어림도 없다. 그까지 재산 조금도 미련 없습니다.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내 불쌍한 너, 내 소중한 친구. 누가 널 빼앗아갔어. 너 없는 세상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차라리 나도 널 떠나 죽어버린 게 낫지. 아니야, 난 이미 묻혀서 죽어버린 거나 다름없지. 그래, 내가 딸 년과 얘기하고 있는 틈을 타서 훔쳐간 게 분명해. 경찰한테 가보자. 집안을 전부 조사할 거야. 집안 사람들 전부 조사할 거야. 일한 년놈들, 자식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여기 웬 사람들이 모여있지? 모두 도둑놈 같은데.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내 동정은 도둑놈 얘긴가? 아이, 집에서 소리가 난데. 여기서 등록서 만나! 제발 내 돈 쪽한 놈 좀 찾아주십시오.
왜 웃어? 이게 웃겨? 나 내 돈 못 찾아내면 나도 목매달아서 죽어버릴 거야! 도둑이야! 제발 내 돈 좀 찾아주십시오! 도둑이야! 제게 맡기세요. 그동안 제가 무수한 도둑놈들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도뭉치를 꼭 찾아내고 말겠습니다. 경찰을 모두 동원서라도 그 도둑놈을 잡아주십시오. 그 도둑놈을 잡지 못한 날엔 경찰을 고소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그 상자 속에는 얼마나 들었죠? 정확히 1억이 있었습니다. 1억? 예, 그래요. 강도 사건 치는 엄청난 사건인데? 그런 놈들은 목을 매다도 시원찮을 겁니다. 그런 놈들을 그대로 둔다면 아마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말 겁니다. 오늘 어떤 종류죠? 빳빳한 집회입니다. 혹시 도둑으로 의심가한 자는 없었습니까? 눈앞에 보인 놈들은 전부 의심가입니다. 의심가한 놈들은 제다 유치장에 잡아쳐놓고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내 생각엔 사람들한테 먼저 겁을 줘서는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증거를 찾아야 훔친 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고 놀게! 그놈 목을 따고 발을 타버리고 끓는 물에 쳐넣어야지. 목을 매달 것 같아요. 누구래? 내 돈 훔쳐갔나? 방금 지배인이 보낸 대지를 어떻게 요리할 건지 말한 겁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분께서 너에게 할 말씀이 있으시된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난 무서운 사람이 아니니까. 우린 일을 조용히 처리할 생각이거든. 이분도 오늘 저녁 만찬에 초대되는 분입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숨겨서는 안 돼. 전 숨김없이 모든 요리를 내보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근데 제가 더 훌륭한 요리를 내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놈의 지배인 놈 때문입니다. 지배인 놈이 돈을 아낀다면서 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훌륭한 요리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멍청한! 지금 요리 얘기가 아니야! 내 돈을 도둑맞았단 말이야. 여사님이 돈을 도둑맞으셨다고요? 아, 그래 이 도둑놈아! 네가 훔쳤지? 너 빨리 내놓지 않으면 목을 매달아 먹을 거야! 아니, 진정하세요. 아, 저 사람은 그럴 사람 같지는 않은데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겁니다. 자네! 자네가 알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하면 내 고문은 하지 않겠네. 아니, 오히려 포상금을 탈 수도 있지. 오늘 주인 여사님이 돈을 도둑맞았는데 뭔가 짚히는 게 없나? 좋은 기회야. 이참에 집에 있는 골탕을 먹여야지. 여사는 자기한테 아첨하는 놈 얘기밖에 듣지 않는단 말이야. 아니, 생각난 게 이제 빨리 말해봐. 진정하세요. 지금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여사님께서 털어놓으라고 하시니까 말입니다만, 제 생각엔 이건 집에 있는 놈 소행인 것 같습니다. 머리 안 늙어?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직하고 충실한... 다 숨김수입니다. 그놈이 돈을 훔쳐간 게 확실합니다. 왜 지배인이 훔쳤다고 생각하나? 왜냐고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에? 하지만 증거를 보여줘야지. 아, 돈을 감춰둔 데서 그놈이 어슬렁거리고... 맞아, 맞습니다! 돈을 어디다 감춰놓으셨죠? 정원에다! 맞습니다. 그놈이 정원에 빙빙 도는 거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돈을 어디다 넣어놓으셨죠? 조그만 상자인데... 맞습니다. 그놈이 상자를 들고 있는 거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상자를! 어떻게 생긴 상자인데? 어떻게 생겼냐고요? 그래! 그러니까... 아주 상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상자인 건 알아? 좀 더 자세히 말해봐. 그러니까 그건 아주 큰 상자였죠! 에? 도둑 맞은 건 아주 작은 상자인데? 맞습니다. 작았습니다. 작았어요. 상자 색깔은? 색깔요? 네. 그러니까 무슨 색깔이라고 하더라? 녹색인가요? 에? 아니야, 갈색이었어? 맞습니다. 바로 녹갈색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분명히 내 상자야. 이걸 전부 기록해 주십시오.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명확합니다. 늘도 무심하시지. 도대체 믿을 놈이 없어. 여사님, 저기 저놈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는 말하시면 안 돼요? 너희들 가까이 해봐. 네. 네가 저지른 흉악한 범죄를 고백해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뭐라고, 이 배신자! 죄를 짓고도 얼굴 색깔도 안 변하네!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고백하란 말씀이십니까? 무슨 죄라니, 이 흉악한 너! 그래!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아무리 숨기려도 소용없어! 우린 모든 걸 알고 있어! 이 배은망덕한 너! 내 은혜를 이렇게 짓밟다니! 그래! 처음부터 우리 집을 거덜낼 생각으로 들어온 거지? 좋습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난 이상 핑계를 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저놈이 진짜 부민인가 보네. 저도 어차피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흉주가 도둑놈아! 도둑도둑하지 마십시오. 전 도둑놈이 아닙니다. 제가 죄를 범한 건 사실이지만 나중에 용서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용서? 용서? 그런 끔찍한 도둑들 누가 용서해? 진정하세요, 여사님. 제 말을 들으시면 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내 전재산이야. 내 목숨과도 같은 거야. 그걸 도둑질하는 놈 이해해. 이 나쁜데! 여사님은 이 일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게 도둑질이 아니고 뭐냐? 내 보물 훔쳐가놓고 도둑질이 아니라고! 보물이라고요? 그렇겠죠. 아마도 여사님께 가장 귀중한 보물일 겁니다. 하지만 그 보물은 제 곁에 있으면 더욱 행복해질 겁니다. 사랑스러운 보물을 제게 맡기십시오. 우리는 굳게 미리 약속했습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맹세라니 그거 참 훌륭하군. 아, 또 약속까지 했다냐? 아, 더 이상 날 비웃지 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죽음 위에 아무것도 결코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겁니다. 내 돈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여사님, 말씀드렸지만 제 사랑은 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간 나 도로 찾고 싶어. 자, 고백해. 어디다 숨겼지? 제가요? 숨기다뇨? 아직도 되게 계십니다. 아직 이 집에 있다고? 네. 아, 설마 손대진 않았겠지? 손을 냈다고요? 그 말씀은 제겐 모욕입니다. 전 아드님과 순수한 사랑으로 맺은 사이입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이놈이 자꾸 횡설수설하는데. 아, 갑자기 내 아들 얘기 왜 끄집어내는 거야? 늦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아드님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과 결혼을 약속했다고? 어, 하느님 맙소사. 일이 더 꼬여가는데 이제 파국이다. 사장님, 이놈을 도둑놈으로 또 내 아들을 유괴범으로 처사를 꾸며주십시오. 아니, 내가 왜 그런 죄를 뒤집었어야 합니까? 말이 안 돼. 이런 고얀 놈, 네가 이 애미 아들이라고 감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이런 흉측한 도둑년한테 반해서 결혼 약속해. 절대 안 돼. 화만 내지 마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너 같은 년은 사지를 찢어 죽여버려야 돼. 어머니, 진정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이분은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 이분이 아니었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제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제가 물에 빠져 익사기 직전 제 목숨을 구해줄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요. 제게 생명의 은인이죠. 그리 지금 무슨 상관이냐? 이 녀석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그때 물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제발 너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 시끄러!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어디 너도 맛 좀 봐라. 이거 이렇게 재밌게 돼가는데? 아르바 공여사. 아,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매 흥분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앙셀모 여사, 저처럼 불행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여사님이 서명하실 결혼서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놈이 제 돈을 전부 훔치고 내 명예의 먹칠에 날 괴롭힙니다. 바로 이놈이 우리 집 집사로 들어와서 내 돈을 훔치고 내 아들 유혹한 놈입니다. 아니, 여사님 돈을 제가 훔쳐요? 뭐 지들끼리 결혼을 약했답니다. 암셀모 여사, 이놈을 법정에 세워 법의 판결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전 억지로 결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 남자를 강제로 강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을 위해서라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침 자기 인물 충실한 경찰서장님 계십니다. 서장님, 이놈을 끌고 이놈의 죄를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결혼을 약속했다고 해서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시다면 아마... 네가 무슨 말이든 난 못 믿어. 도둑 사기꾼이 온통 들끓는 세상에서 누굴 믿는단 말이야? 전 양심상 거짓말을 못합니다. 제 신분에 대해 나폴리 사람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서 말을 하게. 난 나폴리에 대해 누구보다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폴리에 대해 잘 아신다니 잘 됐습니다. 동토마 달비르시를 아시겠군요? 물론 알고 말고 나보다 그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걸? 내게는 동또만이 동강대이니 그건 문제가 아니야! 가만 두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두고 봅시다. 저를 낳아주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렇습니다. 자네 웃기는군. 좀 더 크레딧한 거짓말을 해야지. 그런 서툰 수작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말게. 수료되는 게 아닙니다. 전 책임지지 못할 얘기는 단 한마디도 못합니다. 자네가 감히 동또마씨의 딸이라고?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분은 16년 전 남편과 함께 바다에 빠져 죽었어. 나폴리 대란에 피해 도망가던 바로 그 무렵이었지. 그래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사님께서 모르시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7살 된 그분 딸이 하인과 같이 난파선에서 스페인 배에 구조되었습니다. 그 딸이 바로 접니다. 당시 절 불쌍하게 여긴 배 선장님이 절 귀여워하셔서 친자식처럼 절 키워주셨죠.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저희 어머니께서 죽지 않고 생존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가 마침 사랑스러운 끌냥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첫눈에 그의 매력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가까이 있고 기회를 보아 결혼하기 위해 이 집에서 일하면서 여사님의 신뢰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네, 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루비도장과 또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팔찌, 그리고 저와 함께 살아남은 빼드로가 있습니다. 빼드로!
이분은 절대 거짓말을 할 뿐이 아니에요. 전 지금 이분이 바로 저의 그리운 누나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그래요. 누나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전 흥분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누나를 모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도 그 끔찍했던 재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잃었죠. 난파선의 나무 조각에 매달려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우리를 구해준 건 해적들이었으니까요. 아유.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자유를 얻게 되었고 우린 나폴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거기서도 어머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 흩어져 있는 작은 유산이 종래에 약간의 돈을 마련해서 이곳으로 옮겨오셨죠. 하지만 지금 아버지께서는 이곳에서 슬픈 나날을 보내고 계세요. 하느님! 하나님의 힘을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적을 이 자리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자, 얘들아, 어서 나를 안아다오. 너희들의 기쁨을 이 애미와 함께 나누셨구나. 아니, 당신이 저희의 어머니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아버지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그분이 바로... 그렇다, 내 아들 따라. 내가 바로 동떠마 달비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친 파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16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난 너희들이 그때 모두 죽은 줄만 알았지. 그래서 사방으로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나폴리로 돌아갔다가는 내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아 발도 들여놓지 못했다. 하지만 거기 있던 재산은 다행히 처분할 수 있었고 여기 정착할 수 있었던 거다. 그리고 이름도 앙셀모라고 바꾸었지. 그렇다면 이 녀석이 여사님 딸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이 훔쳐간 1억을 보상하도록 당신한테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아니, 얘가 돈을 훔쳤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 녀석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애들어다 그가! 자네가 그런 말을 했나? 아니요,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니, 분명 네 입으로 말했잖아. 여기 사장님도 들으셨어. 아니, 제가 그런 비겁한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 하여튼 난 내 돈을 찾아야 돼.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 돈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발레르와 저의 결혼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돈을 찾아드릴게요. 돈 상자가 어디 있는데? 돈 상자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상자는 지금 제 책임하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떡하시겠습니까? 발레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 상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는 그대로 있겠지?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자! 어떡하시겠습니까? 발레르 아버지께서는 이미 승낙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어서 승낙해 주세요. 아버지의 동의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나와 어머니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 아들 따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날 이곳에 보내신 것 같구나. 여사,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함께 이 두쌍의 결혼을 허락해 줍시다. 하지만! 난 먼저 내 돈을 찾아야 합니다. 돈을 있던 그대로 어머니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난 그 언에 보태줄 돈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만한 돈 제게도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쌍의 결혼 비용을 전부 부담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좋습니다. 전 결혼식에 입을 예복이나 한 번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저 공짜로 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아, 물론이죠. 그 돈 또한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얘들아, 이 기쁜 소식을 너희 아버님께도 빨리 전하자꾸나. 자, 그래. 난 내 사랑스러운 돈 상자를 얼른 보고 싶다. 잠깐! 돈이 한 장 핀다!